아, 멋있다. 여보세요? 아,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주셔서 기분이 좋습니다. 아시는 곡 있으셨나요? 아니, 좀 새로운 분들이 계셔가지고. 신기하다. 아, 저기 기분 좋게 보고 계시네요. 저희가 보통 공연을 준비하다 보면은 이제 춤을 추고 그러다 보니까 남성분들이 많이 앉아 계세요. 근데 뒤에 여성분들이 너무 서서 뿌듯하게 봐주셔서 솔직히 춤추면서 좀 기뻤어요. 네, 기뻤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앞에 좀 신나게 가봤는데요. 뒤에는 좀더 분위기를, 앞에 좀 섹시했죠? 섹시했죠? 아, 아닌 것 같은데. 아, 안 돼. 섹시했죠? 조금 뒤에는 섹시실 신나게. 강요 같은데? 아, 강요 아니에요. 저희 뒤에는 좀더 신나게 놀수 있는 곡을 준비했으니까 자리 비우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누구라고요? 방금 대답하신 분. 오셨다. 앞으로 모실게요. 저희 이름 알아두셨어. 개부럽네. 오시면 무대 위로 오실까요? 오세요. 아, 되게 보통은, 아, 괜찮아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빼는데 되게 당당하게 올라오셨어요.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당당하게 올라오셨으니까 자기소개. 자기소개요? 성함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25살 김정식이라고 합니다. 와, 겁나 계시네요. 저는 사실은 낯이 익어요. 네. 어떻게 여기를 오시게 됐나요? 여기에서 공연한다는 거 글을 보고 왔습니다. 와, 멋있다. 감사합니다. 여기 지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희가 어제 공지를 올렸었어요. 버스킹을 한다고. 아, 좀더 일찍 올릴 걸, 좀더 일찍 올리면 많은 분들이 오실 거라고 좀 아쉬워했었는데, 그래도 많이 오셨어요. 저희 글 보고 오신 분. 오, 멋있어, 멋있어. 자, 혹시 닉네임이나 이런 거 있으신가요? 아, 큐피드님. 저 네. 봤어요, 글. 저희 직캠 되게 자주 올려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채워드리나요? 죄송해요. 내가 너무 반가워서 깜빡했어요. 저희 어디서 오셨어요? 네? 어디서 오셨나요? 집이 어디세요? 저 원주요. 사실 원주에서 그거 주신 거예요? 그건 아니고? 학교가 원주고. 아, 진짜요? 여쭤본 게 사실은 좀 멀리 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보러 오셨다니까 감사드려서 여쭤봤어요. 앞으로도 저희 캔들 많이 좋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애들이 와줘도 돼요. 의지 정신 못 차리네.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저희 버스킹이나 공연이 계속 있을 예정이에요. 이제 그런 공지글이 올라오는 곡들이 있죠, 아저씨? 네, 저희 인터넷에 킨덤이라고 검색하시면 저희에 대한 많은 정보와 많은 SNS 그리고 다음 카페까지 있으니까 많이 많이 찾아봐 주시고 많이 많이 가입해 주세요. 많이 가입해 주실 거죠? 인스타그램 팔로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페이스북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글이나 이벤트도 가끔 올라오니까 항상 체크하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희 다음에는 어떤 곡을 보여드릴까요? 저희 다음에는 이제 섹시한 걸 보여드릴 테니까 함께 섹시 박수 맞죠? 치면서 강요적인 섹시이긴 하지만 함께 박수 치면서 즐길 수 있는 곡들 여러 개 준비했으니까요. 아신 분들 함께 호호 이런 거 해주시고 박수 쳐주시고 함께 따라 불러주세요. 지금 앞에서 되게 열심히 찍어주고 계신데 찍어주시고 너무 감사한데 이번 건 같이 좀 불러주시고 네, 좀 놀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호응해주세요. 저 여기 다 잠기고 있으니까 네. 예쁘게 담기고 있으니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실물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다음 거 이어서 갈게요.